네, 안녕하세요. 서빙 기타에서 코르도바 클래식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모델명은 정확한 모델명은 C1입니다. C1. 네,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엄청나게 가볍고 되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그래요. 연한 하늘색이거든요. 연한 하늘색. 일단 축구판 마호가니이고요. 네, 네크도 마호가니고 헤드 플레이트도 이게 카마레아 색깔이 잘 반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헤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. 완전히 나무 색깔입니다. 메이플 느낌의 헤드 플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. 여기 핑거보드도 되게 하얗죠. 꼭 메이플처럼 되게 하얗습니다. 뭐 되게 하얗다는 말밖에 못하네요.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거죠. 깔끔하고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서 아마 이게 여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나가는가 봐요.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격대가 30만원 초반이거든요. 34만원인가 그래요. 여기 이걸 우리가 브릿지라 그러는데 브릿지도 되게 깔끔하고요. 클래식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이것을 많이 찾고 많이 나가는가 봐요. 일단 가격대가 부담이 안 되고 네. 제가 세팅을 다 되셨고요. 그리고 여기에 롤링 처리도 제가 커스텀 세팅이라고 해서 일반 공장 튜닝에서 나가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플랫 이렇게 슬라이딩 할 때 아프지 않게 제가 다 롤링 처리를 다 다시 합니다. 그리고 새들 높이도 또 조정을 해서 연주할 때 손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이렇게 제가 해드립니다. 어디에서 여기 위에서도 운지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제가 셋업을 다 완벽하게 픽업 장착을 원하시면 스피커 통해서 사운드가 풍성하게 앰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또 제가 공연비 안 받고 재료값만 해서 제가 재능기부로 장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디자인이 좋아서 이쁘고 또 잘 나가는 코르도바 C1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